안녕하세요.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호암의 수정보살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띠 29세, 내년 30세 되는 거 맞죠?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스스로 조금은 한숨을 돌려도 된다, 이렇게 나와요. 이제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경자년에는 차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다,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 젊잖아요. 그러니까는 투잡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 내가 본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을 손을 대면서 하여튼 경제적으로 최대한 내가 풍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잡아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. 근데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일을 추진하시면 될 거고, 그리고 2월생, 5월 이분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. 새롭게 무언가를 자꾸 시작하려고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. 이게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나를 자꾸 가게끔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돼요. 그 운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앞에 어떤 수렁이 생길지도 몰라요. 이거 최대한 2월, 5월생 분들 무조건 내년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. 41세, 지금 내년 42세 되시는 분들, 금전운이 나빠지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개다,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점사가 차라리 이런 이 해에는, 내년의 경자년에는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이 수출에 관련된 일들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오히려 운이 더 좋고, 국내에서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썩 그렇게 운대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서 주변을 좀 정리,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금전운이 딱 꼬집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출생월은 7월하고 11월생이기는 해요. 근데 이 7월하고 11월생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조금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. 변화가 오히려 나한테 크게 득이 될 수가 있으니까, 어떤 변화를 주냐면 그 운동을 안 했으면 운동을 해도 되고, 뭐 취미가 없던 분들은 취미 생활을 가져도 되고, 하여튼 나에 대한 변화예요. 나에 대한 변화를 추구를 하다 보면은 운세도 조금씩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53세, 올해 54세 분들,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점괘가 나와요. 점사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를 그냥 천천히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해, 그 대신 지루하고 답답하고 타성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시고 뭐 새로운 거를 추구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차분히 갈 길 가는 해,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냥 편안함이고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큰 대립 없이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그런 해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 내년보다 그 다음 해에 돌아오는 운이 좀 좋거든요. 이게 54세 내년에 경자년은 경자년보다는 그 다음에 운이 좋아요. 그러니까 올해 양띠인 분들은 내년에 좀 차분하게 나를 둘러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친분을 좀 많이 쌓아두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운이 올라갈 수 있어요. 65세죠? 네, 66세. 동분서주 하는데 동분서주 하나 소득은 별로 없다. 많이 바쁘시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 보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. 많이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소득이 없어요. 크게 진전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다고 보시면 돼. 많이 바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그 자리가 그 자리고
그리고 무엇을 한다고 해봤자 솔직히 소득이 있을 수, 소득을 낼수 있는 그런 해는 아니에요. 한 2년은, 이분들은 한 2년? 그러면 뭐70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, 아, 2년 있다가 반짝 내 운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반짝. 올해 내년에 돌아오는 그 경자년에는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. 많이 바쁘게 움직여봤자 소득이 없으니까 좀 자중하시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. 전체적으로 양띠분들의 운세는 흐름은 어느 정도 흐름은 있기는 한데 그 흐름이 살짝 올라가기는 해요. 금전운으로 봤을 때 그걸 꼭지를 찍지를 못해요. 물론 개별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더 올라가려면 나름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겠죠. 개개인분들이. 예, 양띠분들 내년 운은 금전운은 좀 그렇습니다. 한 보통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.